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앞에 있는 이 제품 바로 건스모디파이사에서 나온 HK416A5 가장 최신 에어소프트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독일 해클러 앤 코우사에서 생산한 HK416 시리즈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이면서 극한에서의 작동, 각종 모듈화 설계, 인체 공학적 설계, 개선된 가스 시스템을 적용해서 다양한 군, 경에서 사용 중인 소총이에요. 우리에게는 미국 델타포스가 사용한 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실총을 베이스로 만든 에어소프트건을 바로 이 제품 건스모디파이사에서 나오는 HK416A5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루이 MWS 구조를 베이스로 완제품으로 출시한 모델이에요. 이전에는 컨버전 킷 형태로 출시를 하기도 했지만 이 제품은 스틸 볼트 캐리어와 탄창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을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구입을 하실 때 구입처에서 스틸 볼트 캐리어와 건스모디파이 피멍 탄창을 같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작동을 하는 완제품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작동 성능은 마루이 Z 시스템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작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기 버전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트리그 버그나 집탄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해서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 제품은 이런 해결책들을 다 클리어해서 나온 최신 개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건스모디파이사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스모디파이사는 홍콩의 소재를 두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로 마루이 MWS라든지 이런 에어소프트건의 부품을 만들어 팔던 회사가 점점 완제품도 출시하는 회사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먼저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 박스 안에 제품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박스를 개봉을 하면 상부 세트와 하부 세트가 분리되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창과 볼트 캐리어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면서 구입 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포함되기도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시된 색상은 블랙과 탄색 두 가지 모델이면서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탄색 제품입니다. 주요 외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하 좌우 피카트니 레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 조준경이라든지 뭐 수직 손잡이, 레이저 포인트, 라이트 등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조금 독특한 구조, HK416의 특이한 구조죠. 바로 프론트 사이트가 핸드가드 일체형으로 플립형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후방의 리어 사이트는 접이식 사이트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에 있는 사이트는 상하 좌우 0점 조절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핸드가드의 길이는 9.5인치 길이의 핸드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의 소염기는 기본적으로 14mm 역나사 방식을 채택해서 내 스타일에 맞는 칼라파트 소염기 교체가 가능합니다. HK416A5 버전에 채택된 스톡은 길이 조정이 가능하면서 뒤편에 고무 패드가 있어가지고 반동을 흡수하고 기존 스톡과 달리 폭이 좁아서 상당히 견착의 용이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립 같은 경우는 HK416의 특유의 인체공학적인 그립을 채택해서 피로감을 줄였으며 방아쇠 울도 넓어져서 트리거 사용 시 걸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쪽 핸드가드 앞쪽에는 실총과 동일하게 리얼하겐 가스 조절기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창 릴리즈 버튼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좌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셀렉터 역시 오른쪽과 왼쪽 모두 존재를 하고 있고요. 탄창 릴리즈 버튼 위쪽에 볼트 캐리어가 스탑이 됐을 때, 볼트 스탑이 됐을 때 풀어주는 버튼도 오른쪽, 왼쪽 양쪽에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볼트 캐리어 전진기 역시 오른편에 작동형으로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전 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16A5 버전의 실총과 동일한 장전 핸들. 다만 아쉬운 점은 양쪽 장전 핸들이 아닌 왼쪽 편에서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쓰기 편한 위치에 장전 핸들이 달려 있다는 것. 요거는 기본적으로 마루이 MWS 베이스에 장전 핸들을 추가로 장착을 하면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인 역시 오른쪽 왼쪽 모두 리얼한 실총과 동일한 각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인이 살짝 페인팅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살짝만 더 진한 느낌의 각인이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톡
스톡봉 뒷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시키면은 스톡봉에서 바람이 나와요. 요게 어떤 기능을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이 스톡봉 뒤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의 역할을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분께는 첫 번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부캐 이 제 아재TV 패치 어디 갔지? 여기 있죠? 요 아재TV 패치를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뒤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기본적으로 탄창의 경우는 마루이 순정 탄창과 건스 모디파이 피맥 탄창 모두 호환이 되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핸드가드와 스톡이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보다 높은 퀄리티의 색감을 재현을 하고 있고요. 상하부 리시버는 마루이 MWS와 동일하게 다이캐스팅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겉면의 도색은 세라코트로 도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스틸 볼트 캐리어와 피맥 탄창을 같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강한 반동을 원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피맥 탄창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제거를 하면은 피맥 로고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상하부 리시버에 있는 외부의 전부품들은 스틸 재질로 제작이 돼서 내구성을 증가했어요. 그리고 기어박스 안에 있는 해머라든지 내부 부품 역시 모두 스틸로 제작을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가스 12kg 또는 14kg 가스 사용해도 충분히 작동성과 내구성을 보증하는 제품입니다. 더스트 커버는 밝은 탄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전 제품에서 살짝 뚜껑이 안 덮이는 이런 버그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건스 모디파이 416의 경우 색상이 탄색으로 예전에 미국 네이비 실이나 델타 그룹, 대부 그룹에서 사용했던 416 델타의 색상을 모티브로 총 5가지의 색상 컨셉이 존재를 합니다. 이 제품이 그 방식을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핸드가드, 상하부 리시브, 그립, 스톡봉, 스톡의 색상이 각기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작동 방식은 가스 블로우백 방식으로서 12kg 또는 14kg 가스를 사용해서 강한 반동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며 탄창은 총 35발을 장전하기 때문에 실총과 같은 리얼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강한 해머 스프링은 기본으로 내장을 하고 있고 추가로 해머 스프링 세트를 한 개 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작동성과 내구성은 마루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이라고 하며 내부 대부분의 부품을 스틸로 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마루이 MWS보다 강한 작동성, 내구성이 좋다는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틀그라운드의 M416 모델의 최신 버전으로서 에어소프트 유저가 아니더라도 게임 속 무기를 실제 소지해볼 수 있는 메리트로 인해서 유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루이 MWS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때는 마루이 아류작이지 않나 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거듭하면서 제가 지금 테스트로 비비탄을 많이 사용해보지는 못했어요. 대략 한 1000발, 1500발 정도 사용을 해본 바로는 이전 제품 초기형의 버전과는 확연히 높은 작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제일 감동했던 부분은 바로 이 그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이전에 나왔던 건스 모디파이 제품 제가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지고 있나? 이전에 초기형으로 나왔던 건스 모디파이 URGI 모델입니다. URGI 모델 같은 경우는 집탄이나 이런 것들도 마루이 순정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유격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트리거 리셋, 이 그 스틸 볼트 캐리어의 뒤쪽 롤러의 단차 때문에 트리거가 사격 후 리셋이 안 되는 버그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런 자잘한 버그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출시한 이 제품 HK416A5 같은 경우는 핸드가드 유격도 없고 트리거 리셋도 명확하게 우리가 사격을 하게 되면은 트리거 리셋 연발로 빠르게 속사를 했을 때도 트리거가 씹힌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거리 10m에서 15m에 상당히 준수한 집탄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m 이상이더라도 탄의 궤적이 상당히 잘 뻗어주는 이런 집탄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핸드가드와 스톡봉은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왔던 이런 HK416A5 주로 비교되는 게 VFC에서 나온 HK416A5 버전이겠죠. 이전에 제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로 얼마 전에 팔았죠. 그 제품에 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VFC HK416A5 버전보다 한 단계 높은 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디의 색상은 다이캐스팅으로 제작이 돼서 세라코트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람의 취향 차일지는 모르겠는데 바디 도색 느낌도 VFC보다는 훨씬 좋은 느낌이에요. 추가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루이 MWS 우리가 내구성, 작동성, 집탄성의 최고봉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마루이 MWS 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집탄성이라든지 내구성, 작동성은 고고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루이 MWS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HK416A5 버전으로 컨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총 완제품 금액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제품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내가 그런 수고름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요. 하지만 분명히 이 제품의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어떤 단점이냐? 집탄에서 마루이 순정에서 오는 그 정교한 집탄이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한 5m, 10m, 15m까지는 아주 준수한 집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20m, 30m가 넘어갔을 때 조금 퍼지는 듯한 탄의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가스, 기본적으로 스틸 볼트 캐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4kg 정도 가스는 상관없는데 12kg 가스를 썼을 때 볼트 캐리어의 움직임이 조금 둔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2kg 가스를 쓴다라고 하면은 버퍼 스프링을 조금 더 강한다든지 버퍼를 조금 더 강한 버퍼로 교체를 해서 12kg, 14kg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박력 있는 반동, 작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건스 모디파이에서 나오는 HK416A5 버전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에어소프트 건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고요. 또는 마루이 MWS 베이스의 높은 작동성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을 원하시는데 HK416A5 버전으로 세팅을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세팅된 버전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